것들이 많았잖아. 아, 이게 식물한테 자동으로 물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햇빛도 줄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화분입니다. 이거는 수동이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화분이라 스마트 앱으로 화초에 필요한 햇빛과 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화초를 키울 수 있습니다. 불이 켜질 거야. 우와. 그럼 이제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거야. 엄마 알겠지?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 주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아이들도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으로 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들 어려워했는데 한동안 한눈을 팔면 금세 시들해지기 일쑤인 식물. 수정 씨도 식물 키우다 몇 번의 실패를 겪었답니다. 신경을 써서 관리해줘도 제대로 키우는 게 쉽지가 않은 화초. 그에 반해 스마트 화분은 앱 설정만 해주면 자동 컨트롤이 가능해서 누구든 쉽게 화초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나 소비자의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에 하나 저희가 이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제 도시농업 쪽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식물 공장 쪽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도시 텃밭 개념인데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뭐 텃밭을 가꾸고자 하는 그런 니즈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식물을 키우고는 싶지만 바쁜 일상생활로 키우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ICT 기술이 접목되어 나타난 맞춤형 스마트 화분. 새싹 올라오는 것부터 이제 꽃이 피는 것까지 식물이 어떠한 단계로 이제 자라는지에 대해서도 실제로 볼 수 있으니까 네, 아이들도 매우 흥미로워합니다. 스마트 앱으로 시간을 설정하면 원하는 시간에 맞춰 햇빛을 쬐게 해줄 수도 있고 화초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블루투스로는 LED 조명의 이제 온오프 그리고 이제 수위를 확인하거나 물을 언제 줄 건지 요 정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와이파이 버전은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원격으로 이제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자라나는 과정을 이제 주기적으로 촬영을 해서 타임랩스로 이제 생장 과정을 타임랩스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새싹이 올라올 때부터 꽃이 필 때까지의 생육 과정이 자동 기록되어 식물 일지처럼 관리도 가능한데요. 이런 스마트 화분뿐 아니라 미니 식물 공장까지 등장하며 농업의 벽이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농업하면 생산만을 생각하는데요. 스마트 농업은 생산에 그치지 않고 유통, 소비 분야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이 접목된 농업 전 분야를 말합니다.